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에도 시대 나무젓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코팅하지 않은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재사용하는 식당이 있다면 위생적으로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도 젓가락을 재사용하기 위해 식당 지붕이나 입구에서 말린다고 상상해 보시면 눈이 휘둥그레해지고도 남을 사건일 것입니다. 뻔뻔하게 드러내놓고 하는 거죠? 현재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재사용하는 식당이 있다면 바로 폐업하게 될 텐데요. 에도시대 소바집은 나무젓가락을 재사용했습니다. 현재의 나무젓가락처럼 코팅된 상태도 아니었고 일회용도 아닌 상태였습니다. 자투리 나무나 대나무를 깎은 것이 보통으로 사용한 젓가락은 씻어 말렸습니다. 당시 소바집들도 위생 문제로 인해 나무젓가락을 햇볕에 말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식당에서 가장 높은 곳이나 멀리서도 잘 보이는 곳에 말렸다고 합니다. 물론 높은 곳이 먼지도 적고 햇볕이 잘 드는 장소겠지만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도 그랬다고 합니다. 젓가락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날 장사가 흥했다는 증거가 되었던 거죠. 마케팅의 일종이었을까요? 맛집이라는 증거도 됐지만 악용하는 사람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젓가락 사용이 많은 소바집이나 식당은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버거웠을 것입니다. 공급과 폐기를 해주는 곳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일은 사용처에 따라 등급이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가령 요정에서 사용한 젓가락이 폐기되면 그 밑에 등급, 소바집으로 재생되어 팔려가고 소바집에서 폐기되는 것들은 튀김집 등의 마지막 사용을 위해 제공되었다는 것이죠. 재사용하는데도 원칙이 있었습니다. 요정 같은 곳은 술과 음식이 비싼 나머지 젓가락이 더러우면 격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사용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폐기된 것들을 업자가 수거해 우동집이나 소바집에 판매를 했던 것이죠. 현재의 나무 젓가락은 오칠이나 코팅으로 여러 번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당시에는 돌려 사용하는 관계로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 사건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업자들의 주머니가 불러올수록 위생 문제는 바닥을 쳤을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나무 젓가락도 칠이 벗겨지면 폐기해야 합니다. 특히 설거지할 때 조심해야 하며 칠이 벗겨진 상태에서 소독이나 끓는 물에 삶는 처리를 해도 2차 오염이 되기 쉽습니다. 손님들이 보기에도 좋지 못하고 말이죠. 다음에는 에도시대 나무 젓가락이 양손으로 뜯는 쌍쌍바 아이스크림처럼 둘로 쪼개지는 방식의 일회용 젓가락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